요한계시록 15장. 또 나는 다른 하늘에 있는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들이 일곱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나는 보았고 또 짐승에서부터와 또 그의 형상들 또 그의 이름의 숫자들에서부터 승리한 자들이 서서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노래하였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하였다. 주님의 사역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시니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올 것이며 또 주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라. 이는 주의 법도들이 나타나졌기 때문입니다. 또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또 성전에서부터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들이 나왔으며 또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있었으며 또 금띠를 가슴에 둘렀다. 내 생물에서부터 하나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에 가득 차 있는 일곱 금그릇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능력에서부터 연기가 가득 찼고, 그리고 또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